5.18 묘역을 참배하려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시민단체 집회 때문에 참배를 취소했습니다. 이어 5월 단체장들과의 만난 자리에서는 국방부의 이름으로 잘못 적은 역사는 명명백백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14일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참배할 예정이던 5.18 묘지 입구에는 시민단체와 5.18 유가족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역사 왜곡 조직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역사 왜곡 조직에 주역으로 참여했던 그 사람이 현재 국방부 차관으로 있는 한 과연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겠나라는가라고 하는 강한 불신을 결코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5월 단체장들과 면담할 예정이던 송 장관은 10시 30분쯤 참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로 향하던 중 묘지 인근에서 열린 시위 소식을 접하고 참배의 취지가 변질할 것을 우려해 송 장관이 직접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국방부가 그 5.18 민주화 항쟁의 그 사실 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국방부에서 협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지금 광주 묘역 앞에서 저희가 원래 했었던 그 원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묘역 참배는 못하시고. 송 장관은 참배 일정 취소 후 송정역에 머물다 10시 55분쯤 송정역 역장실에서 5월 단체장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5.18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고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성폭행 문제를 풀어내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민주정부의 그 국방장관이었고 이제는 국군이 국민을 보살피고 보듬고 광주 시민을 따뜻하게 치유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숨기거나 감추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국회에서 통과한 특조법에 의한 모든 진상규명을 민주화된 우리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완벽하게 규명돼서 매듭을 짓자. 한편 송 장관은 이번 5.18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한 서주석 차관의 특조 위방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